안녕하세요, 나인입니다. 오늘 리뷰할 신메뉴는요, 맥도날드의 치킨버거 신메뉴 2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이 광고를 뉴진스가 찍으면서 일명 뉴진스 버거라고도 불리더라고요. 이쪽이 맥스파이시 크리미 어니언, 가격이 단품 기준 6,200원이고요. 그리고 이쪽은 맥크리스피 크리미 어니언, 가격은 단품 기준 6,900원입니다. 둘 다 기존에 있는 버거에서 소스만 크리미 어니언으로 추가돼서 나온 것 같아요. 이게 맥스파이시 크리미 어니언이고요. 버는 참깨버니고요. 안에를 보시면 치킨 패티와 함께 토마토, 베이컨, 양상추 그리고 크리미 어니언 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. 요거는 쉽게 말해서 기존의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에서 요 소스만 요 어니언 소스만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맥크리스피 크리미 어니언입니다. 버는 브리오슈 번으로 되어 있고요. 안에를 보시면 케이준을 더해서 더 바삭하게 튀겨낸 통 닭다리살 패티와 베이컨, 양파 그리고 크리미 어니언 소스가 역시나 들어가 있습니다. 요거는 작년에 출시되었던 맥크리스피 클래식 버거에서 이 크리미 어니언 소스 변경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맥스파이시 크리미 어니언 요거부터 먹어볼게요. 단면을 보시면 뭐 기존의 치킨버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입니다. 진짜 딱 소스만 바뀌었네.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에서 느껴지는 그 치킨 패티의 은은한 매콤함 여기서도 느껴지고요. 이 어니언 크리미 어니언 소스가 더 추가됨으로써 그 매콤한 맛하고 부드러운 크리미한 어니언 맛하고 꽤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베이컨이 들어있는데 베이컨 있는 부분을 먹긴 했거든요. 근데 베이컨의 존재감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치킨 패티가 뻑뻑하게 느껴지죠? 그리고 겉에 부분은 바삭하다 못해 조금 딱딱해요. 근데 이건 지점 바이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무난한 치킨버거? 좀 더 부드러워진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? 그 정도? 자, 다음은 맥스파이시 크리미 어니언 요거 먹어볼게요. 요거 단면을 보시면 오, 진짜 이 통 닭다리살 패티가 엄청 두툼해요. 살코기 자체도 되게 두툼하지만 겉에 튀겨낸 튀김옷도 꽤 도톰한 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거 외에는 베이컨, 양파, 소스 요 정도 되게 단조로운 구성이어가지고 눈에 띄는 건 없고 빵이 조금은 눈에 띄는 것 같아요. 브리오슈 번이라서 이 겉보기에도 되게 뭔가 촉촉해 보이네요. 확실히 통 닭다리살 패티가 진짜 촉촉하네요. 이거 먹다가 먹어서 그런지 더 부드럽게 느껴져요. 게다가 이게 빵까지 부드러워서 이게 야채가 이거보다 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보다 덜 뻑뻑하거든요.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브리오슈 번은 진짜 호불호가 있더라고요. 부드럽다 못해 먹다 보면 좀 입안에서 찐득찐득하게 붙는 그 정도로 부드러워서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이건 딱 작년에 나왔던 맥크리스피 클래식 버거 거기서 소스만 크리미 어니언 소스로 딱 바뀐 그런 맛이에요. 이것도 그래서 기존 클래식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크리미한 그런 맛이 느껴지거든요. 이 소스 자체는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소스 양이 그렇게 많은 편 같지는 않거든요. 조금 더 많아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으면 느끼했으려나? 이 치킨 패티가 이 겉에 케이준을 한 번 더 입혀서 진짜 바삭함을 살려냈다고 해요. 근데 요거는 진짜 지점 바이 지점인 게 저희 지점 아까 요것도 조금 끝에가 딱딱했는데 요것도 끝부분이
색깔 내서 좀 보이시나요? 좀 탄 것처럼 좀 많이 딱딱해요. 바삭한 느낌보다도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. 치킨 패티 옷이 되게 짭조름해요. 그래서 간이 약하신 분들은 좀 패티가 짜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보시면 튀김옷에 양념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엄청 짭조름합니다. 게다가 다른 야채는 없고 베이컨까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간간한 느낌? 개인적으로는 크리미 어니언이 그 클래식보다는 저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너무 딱딱해. 패티가 너무 딱딱해서 아쉬운데요. 이게 저는 배달이라 식어가지고 더 딱딱해진 것 같은데 매장에서 먹으면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먹다 보니까 엄청 묵묵해지는데요? 이 빵도 완전 눌러붙고 끝부분에는 또 소스가 거의 없어가지고 패티랑 빵만 먹는 느낌. 소스도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, 둘 다. 자, 오늘 이렇게 맥도날드의 신메뉴 맥스파이시 크리미 어니언 그리고 맥크리스피 크리미 어니언 이렇게 이 종 함께 봤는데요. 재구매요사 없습니다. 이 크리미 어니언이라는 소스 자체는 되게 맛있었거든요. 은은하게 양파 맛이 나는 되게 부드러운 소스인데 전형적인 어니언 소스로 두 버거에 다 어울리는 그런 맛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제가 지점을 잘못 만난 건지 맥스파이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닭가슴살 패티여도 좀 뻑뻑해, 너무 뻑뻑하게 느껴졌고요. 끝에는 그리고 딱딱하게 느껴져서 먹을 때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. 요거 버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에 크리미 어니언 소스로 변경되고 거기에 베이컨이 추가된 그런 버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평상시에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맥크리스피 크리미 어니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출시되었던 맥크리스피 클래식에다가 어니언 소스로 크리미 어니언 소스로 변경돼서 그것만 바뀌어서 나온 것 같거든요. 패티가 통 닭다리살이어서 정말 속은 부드럽긴 한데 요 버거 자체가 겉바속촉 요거를 되게 밀고 있는데 겉에는 바삭하고 속에는 촉촉, 속에는 부드럽긴 했는데 겉에가 바삭하다 못해 너무 딱딱했어요. 아무래도 두 가지 패티 다 그런 거 보면 제가 이번에 조금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먹으면서 느낀 건데 지점만 잘 만나고 매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먹으면 두 가지 버거 다 괜찮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. 안녕.